Oh, Tom Kench versus Vane. And he is a licking, he is a licking, he is a licking. Darn it. One fortune streak. 이러면은 템을 만들지 않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블루 미리 준비하거나 거학 그리고 고연포. 고연포도 나쁘지 않아요. Rapid fire can't not that bad either too. Giant slayer is not that bad either too. Both are fun. He's taking the sword. In this case, we'll just go for you. Tem을 만들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그냥 체력 관리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를 최대한 보면서 체력 관리 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연패는 못 하겠다. 이러면 연패는 안 될 거고. If we keep kindred, we're not gonna like go for a full loss streak. That's what it means to keep a kindred. 킨드를 유지한다는 게 그런 뜻이니까 연패는 아마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느낌. 근데 킨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체력 관리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Like the fact that we have kindred by itself will save us a lot of HP in total. That is a factor that we have to see. Jarvan on the right side, so we can just go for a swap in this sense. There's Jarvan in the middle as well too. Let's hope he can go upwards. Nice. Which one's closer? This one's still closer. Ow. Da-da-da. Ow. Two fortune streaks. Good. Tom Kinch는 행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아마 스테이지 4쯤에서 버릴 것 같은데. 스테이지 4쯤이지 않을까? 긴 이블라노. 이블라노 and I say. 우리가 뒷라인 진이 잘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탐켄치는 그냥 버려도 탐켄치는 조금 유지해도 상관없어. 조합이 괜찮으니까. 오케이, okay, keep it here. We'll see. 이기는 것도 좋고 지는 것도 좋아요. 둘 다 괜찮아요. Winning is fine and losing is fine too. Both are fine. Having blue on kindred will make a big difference though. I do hope for that to happen. 살살 지는 게 최고. Losing by a small margin is the best though. Perfect. 3 fortune strikes. It's just the thing about kindred with these itemizations. It can either win you a fight accidentally, but it can also minimize damage intake. But that's the main, like, a theme that we have. What's up, Emma?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Yeah, we had a haircut a few days ago. Yesterday, to be precise. It's just a theme. And unfortunately, the next fight as well, too. We do not want to waste interest gold. I don't think I want Katarina. Annie as a tank line should be better. Murkong on Katawada, any tank? Any tank was 낫지? 312. Penguin이 있으면 이게 이자만 챙기면 돼요. 이자만. 연패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딱 최소한만 딱 투자하면서 하면 돼요. 저희가. 나무 정령. Elder Woods. I just sold new new. Yonpaemyeon은 이자 최대화. Gorpig님 hosting 1900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반가워요. Jarvan and this will kill. Nothing else to worry about. Maybe an Evelyn at best. So we're gonna wait here. Put you here onto the Evelyn. 1v1er. Right. 도박. 도박 지금은 꺼져 있는데. 골핑님 오늘 고생 많았어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야.
3스택? 3스택? 킨드레드로 일단 딜량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는 하지 말고 투자는 하지 않고 행운이 있으면 굳이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열을 주면 올인. 야 연패가 있으면은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이자만 챙기면서 칠렙 먼저 찍고 칠렙 찍고 대기 타면 됩니다. 저희는 물론 미리 깨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팔아가지고 뭐 미리 깨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은 자르반과 거리 두면서 이긴다면 자연스레 이기면은 그때 탐카치 팔고 새로운 선발자 찾기. 이기면은 이제 그 팔면 되는 거고 행운 스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최소한만 투자하면서 싸우면 돼요. 최소한만 이거는 이겼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그 랩업하고 리롤 돌려서 아닌가 지나? 아 얘네 생각보다 세네 이게. 야 세다. 좋아 잘 졌다. 근데 오 스택? 어 생각보다 세다 저게. 야 탈론? 이렇게 탈론이랑 투자할 필요 없어요. 막 저기서 막 랩업 해가지고 막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막 신경 엄청 쓸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6스택? 여긴 6스택 여긴 7스택? 7스택부터 괜찮게 하는데 4-5에 선봤자 4-5? 4-5까지 안 갈 것 같은데? Wait. 행운 따는 건 문제 될 일은 없고 행운은 무조건 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운을 따고 나서 뭘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행운을 못 따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 저희가 지금 돈을 계속 모으는 중이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적어도 돈이 한 40골드 업된 상태에서 져야 하는 거거든요. 테무 우선순위 다 가져가면서 그럴 확률은 되게 낮죠. 그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굉장히 낮죠. 기본적으로 골픽신 리롤법 정답이죠. 딱 교과서적인 이제 그 정석이죠. 롤을 하는 정석. 킨드도 괜찮은데 눈을 하나 가져올게. 눈을 진도 나쁘지 않은데 킨드 페어도 나쁘지 않아요. 요새 근데 사람들이 메타의 적응을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 순방하기가 조금 동전 던지는 느낌이 되게 많기도 해요. 저도 요새 순방을 되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기물들이 조금 활약을 많이 하는 예를 들면 뭐 킨드레드나 싸움꾼 애들이 좀 활약을 잘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그런 기물들을 가진 사람과 베이가르 이런 애들 그리고 걔네들이 가진 템들 뭐 블루가 있냐 총고 있냐 가진 사람들과 같이 못 다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좀 커요.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랩업만 하고 그 이상 투자는 안 한다. 오케이 딱 랩업만 딱 하고 오케이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탈론 없어도 될 거고 다음 판에 사실 얘를 팔면은 좀 답이 없긴 한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살짝 답이 없어 보이긴 하네. 원래는 선봇자 팔고리를 돌리기 좋은데 저희가 지금 탐켄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네 그렇게 하는 게. 타이밍? 아 타이밍 방금 파이 타이밍 좋았다. 나이스. 한 마리 더 까비. 딱 끊을 것 같았는데 못 끊었네. 지금 특히 킨드랑 그 누구냐 킨드랑 그 좋아 킨드랑 걔 누구냐 걔 선봉대를 넣자 차라리. 어차피 딜은 충분한데 킨드랑 걔 있잖아 걔 누구냐 딱 요 느낌? 킨드랑 베이가르 킨드랑 베이가르랑 싸움꾼들 미리 가진 사람과 아마 가지 못한 사람 애쉬를 갖느냐 애쉬가 풀템이냐 마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좀 메타에 살짝 문제가 된 게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케이. Okay. I don't really need a Cassiopeia. You can go too. Now you can sell a Tom Kitch if you want. That is a 7 loss streak. 아, 천천히 할 거 같다. 천천히. 오케이, 괜찮아다. 애쉬 이성의 나무 정령의 이것까지.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딱 요 느낌을 가면 되겠네 이제. 행운은 터지지 않을 일 거의 없어요. 어,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안 터지는 것도 이제 좀 이상할 때도 있죠. Nikos, three Nikos, blue buff, blue buff, sword. 이게 너무 잘 떴는데?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잘 떴어? 뭐 애쉬는 떴고 뭐 삼승각 이런 거 넣을 필요 없고 이건 오코한테 아끼고 세토한테 쓰는 게 낫겠다. 일단 너한테 주고 나중에 세토한테 주자. 얘는 그냥 뭐 가인 이런 거 만들어주고 넌 앞에 놔두고 이러면 좀 많이 세졌죠? 대기 오케이. 벨토는 대기. NVC. 아! 나무 정령이 없네. 아, 뭔가 빠졌나 했더니 그게 없었구나. 야우쉬. 가스이오피아. It's fresh. Nice ult. 킨드가 풀템이어서 그래. 킨드가 풀템. 좀 많이 세졌죠. 많이 시너지도 깔끔하고 팔렙 가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좀 많이 아 팔렙 가죠. 그냥 팔렙 간 이유가 이거 나무 정리 넣기 위해서. 그럼 게임이 조금 더 깔끔해지니까. 얘도 사실 넣고 아 넣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지. 못 넣네 나. 거학을 위해서 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거 뭐냐 거학을 위해서 이제 그 누구냐 그 건물 하나 아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너한테 주자. 누누한테 꿀리지 마. 꿀렸네. 꿀렸어. 대기 이대로 팔렙 가면 정정 구렙 가면 돼요. 이대로 선버차가 아직 없구나. 선버차는 그냥 자연빵. 워윅 이성은 큰 차이 안 나니까 일단은 대기 타고 물론 고연포 워윅 뜨면 세긴 한데 아직은 저희 그냥 대기 타죠. 아직은 앞에 탱템 하나 있으면 딱 좋고 뭐 주롯 이런 것도 괜찮하고 진리언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 사실 세트를 위해서 아끼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이건 set sounds the best itemization for this unit right here than anything else. So that could be nice. 이제 이거냐 이거냐 문제인데 질리언 차이 크죠? 좀 아쉬워요. 사실 이게 영혼 시너지 있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고 그 누구냐 걔보단 셋도 아플지도? 아 아니 안 아프네. Yeah, just careful level 9 because you're strong enough. 근데 이번 행운 보상이 진짜 좋긴 했다. 4코 3마리에 니코 2마리. 자, 저번에 행운 보상 7연패 해가지고 행운 보상 받은 게 거미랑 가모스의 치명타템 이었는데 울었는데 그거 보고 으윽 뭐야 이게. 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보상이 최악의 경우스럿. 사실 주롯 만들고 싶지 않긴 해요. 근데 가져가라고 하니까 뭐 가져가야지 뭐. 애쉬 워윅 같이 세주 니코 돈. 그쵸 그게 그런 게 훨씬 좋지. 그런 게 훨씬 좋은데. 아 애쉬 선맞자 하나면은 그거네. 애쉬 삼승이네. 일단은 저희 대기 탈게요. 일단 뭐야 이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구랩 갈 거면은 차라리 이런 애들
한 명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어떻게 할까? 내가 왜 워윅을 가지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워윅을 쓸 이유가 없는데. 너 가져. 그냥 써. 워윅을 쓸 이유가 없는데 워윅을 쓰고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시간 바로주고 굿잡. 와우 락스. 이번 판은 되게 잘 풀린 판이죠. 킨드 이템류가 되게 사기예요. 사실 블루만 주면은, 블루랑 딜템 두 개만 주면은 뭐래도 사기긴 한데, 이 킨드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게임 격차가 되게 커요 지금 이 게임에선. 이 격차가 되게 큽니다. 킨드랑 베이가랑 오콕 이물들은 다 템을 공유하니까 그럴만하기도 하고. 사실 그럴만하기도 하죠. 봐라. 안녕하세요 빈티티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는 시작하는 것도 그냥 킨드 찾겠다 이런 느낌이다 하고. 킨드 좀 마나너프는 무조건 필요한 기분인데, 딜량뿐만 아니라 마나너프도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긴 한데. 나이스. 기물 자체가 너무 세니까. 이렇게. 구렉 가서 럭스 팔고 새선 받자. 아마 5-2에서 랩업 할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니꺼가 두 개니까 굳이 그 이상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킨드 이거 마나 줄여야 마나 줄여. 한 40, 최소 45로 너프하고 딜도 한 10%씩 다 감소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밸런스가 안 맞는 기분인 거죠 뭐. 사실 게임이 얼마 전까지 되게 이기 쉬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킨드를 별로 안 썼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이제 판마다 쓰니까 판마다 모든 플레이어가 이제 하나씩은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조금 어려워졌어요. 쇼진 럭스 좋아. 좋아 똑똑해. 아 근데 럭스 최근에 그거 그 뭐냐 바꿨던데, 마나템 주면 안 좋은 걸로. 근데 어차피 팔 거니까 한 판만 쓰고 얘 팔고 리롤 다 돌려서 새 조합 찾을게요. 원스텝 다운. 이쪽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타겟팅. 으악! 카시오페가 모여가지고 조금 늦었죠? 아우치. 카시가 요새 열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배치를 잘못한 거예요. 와우. 근데 킨드는 킨드. 킨드는 킨드지 뭐. 와우. 이러면 또 게임이 달라지긴 하겠다. 이렇게. 쇼지는 너한테 주고 질리언이 훨씬 나은데. 얘한테 주자. 질리언이 훨씬 나으니까. 케인은 필요 없고 사냥꾼도 있으면 좋긴 한데 팔까 애쉬를. 그냥 애쉬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가엔을 뭐 요네한테 주고 차라리 준다면. 근데 뒷라인 캐리 안에 있는 거 좋으니까 대기. 저도 근데 4-5에서 리롤 돌리는데 아무것도 안 뜨면 저도 지는데요.
저도 그런 건 저도 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겨? 아무것도 안 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플레이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니까. 아! 워빅. 워빅. 어떡하지?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놔두자. 사냥꾼 넣기 위해서 황혼을 뺀다? 황혼 빼는 게 나을지도? 나이스. 아이고 우리 요네. 쇼진이 쳐짐? 아 맞다. 얘 걔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질리언 궁 빨리 쓰라고. 이거 아지르 넣지 말죠? 아지르랑 질리언이 원래 병사한테 안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계속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계속 쓰니까 쓰지 말죠. 요술사? 요술사는 거절 못하지. 이거 걔 넣고 누구냐 룰루 넣고 이즈다시네 질리언 저거 넣고 쇼제가 쇼제 요술사 황혼 대신 요술사 넣으면은 훨씬 낫죠. 켜녹술사도 필요 없고. 아 맞다 살걸 요술사. 말해놓고 안 샀네. 이야 너도 팔자 필요 없어. 요술사를 내놔라. 얘한테 일단 주자. 사실 뭐냐 세시도 뭐냐 카시도 그냥 빼버리고. 오케이. 없어졌네. 나이스 잡아 좋아. 애니 빼고 룰루 넣는 게 훨씬 낫죠. 그쵸 훨씬 낫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즈리얼? 사실 카치도 나쁘진 않아요. 넣는 게 요 느낌? 드로스는 이제 룰루 같은 애한테 주고 룰리한테 주는 게 낫겠다. 와우 카치가 무서워. 기물이 밸류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제 게임이 상대방이 배치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배치를 하더라고 보니까.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되게 열심히 배치해. 열심히 아 블루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데. 블루 쇼진 그쵸 블루 쇼진 일부러 아질 이런 애는 빼죠. 일부러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놈들 카시 마나템 카시 애들 많이 써요. 많이 질리언 삼신기 이걸로 그냥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는 렐루 오케이 이러면 풀조합인가? 카시만 남았는데 카시는 경쟁이 심해서 안 뜰 거고 카시는 경쟁이 심하니까 뜨지 않을 거예요 아마. 딱 중앙에 딱 넣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좌측 근데 연애도 맞네. 이러면 아닌가? 아 맞나? 맞네. 나이스
야오. 아, 타겟이 없어. 궁을 줄 타겟이 없어. 맙소사. 근데 딜이 없구나. 딜이 없어가지고 잡지를 못하네, 잡지를. 야. 아, 연애가 그냥 죽었나 보다. 그냥 그런 거면. 오케이. 얘를 사실 뺄만도 해요, 여기선. 나무 정령이니까. 근데 일단 좀 더 지켜보죠, 일단. 얘도 빼고 싶기도 하고, 다른 워커로 갈아타기 위해서. 근데 지속 딜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약한 거라도. 기껏해야 가인을 얘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연애가 타겟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칠 한 마리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안 그래도 딜이 없어가지고. 딜이 없는 게 문제니까, 딜이 없는 게. 저는 케인 안 써요, 이제. 으뜨뜨. 안 쓰는 게 낫더라고, 안 쓰는 게. 살만한 애들 뭐 없나? 차라리 연애 두 마리? 딱 요 느낌을 해야겠다. 오케이. 3줄짜? 의미 없죠. 오케이. 나이스. 이번에 먹혔네. 다음 템 메쉬들 템이냐 아니면은 연애 템? 연애 템이 훨씬 낫겠다. 연애 템으로 가죠. 연애 템으로. 덤불 적기 요술사. 요술사 Do I need mages? 덤불 적기는 필요 없는데 여기서. 요술사 애쉬? 그것도 그런 것도 있던데. 요술사 애쉬? 요술사. 아, 요술 연애. 요술 연애도 있었지 참. 요소 이즈는 약해. 이즈는 아 쌍질리언. 쌍질? 쌍질? 쌍요질? 아니 아니 이게 차이가 커요. 질리언한테 궁이 들어가니까. 예예예예. 어, 가인 질리언. 얘가 얘를 또 칠 거고. 이렇게. 어, 얘도 있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지. 무한 동력. 재밌다. 무한 동력이라니. 무한 동력. 이런 거 현실 한번 봐야죠. 이런과 현실이야. 이러다가 좀 질리면은 그냥 팔고. 어. 좀 재미없다 싶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어. 지들어 하면 되지. 아, 얘구나 다음 상대가. 뭐야? 뭐야, 누굴 할래?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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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뜨자 뜨자. 나도 앉아. 나이스. 뜨자 뜨자. 뜨자 뜨자. 졌어. 졌어. 망했어 망했어. 아,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반칙 갈까? 반칙 갈까 반칙 갈까.
얘들아 도와줘. 아, 뭐야? 아니 그대로 가면 어떡해? 졌어. 우리 로비 1, 2등 뭐야? 아 졌어.